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자신의 위치를 알아맞히는 게임 지오캐서라는 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요, 지리감각과 추리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총 5라운드로 되어 있고요. 시간 내에 위치를 알아맞혀야 되는 게임인데, 뭐야, 오늘 소련 지도자가 1등을 했네요. 25,000점. 야, 426명이 지금 도전했는데 25,000점이 만점이거든요. 근데 만점 받은 사람이 벌써 3명이나 있네요. 저는 만점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2만 점 넘으면 아주 잘한 거고, 15,000점 넘으면 잘한 겁니다. 네, 여러분. 자, 두근두근 어떤 지역이 나올까요? 자, 봅시다. 네, 어딘가요? 하면서 봅시다. 자, 뭔가 바다 같은 게 있고요. 다리가 있고, 바다인지 호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들은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고요. 미국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쵸? 남미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더운 지방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땐 빨리 표지판을 찾아야 됩니다. 지명을 알 수. 오, 갑자기 왜 또 안개가 나와? 안개가 자주 끼는 지역이고, 여기 어딥니까? 뭔가 영어권인데 미국이겠죠? 미국이 아니면 어디려나? 호주려나? 아, 자, 봅시다. 이런 거를 NC베이 노스 웨이사이드 넥스트 레프트 노스 웨이사이드. 아, 왠지 미국 느낌은, 아, 근데 호주라면은 아마 도로가 왼쪽일 거예요. 영국령이기 때문에. 푸드. 그다음에 뭐가 있다. 어디인지 참 이렇게 안개가 많이 껴서 뭐 이제 보이지도 않네요, 앞이. 안개가 많이 끼고 바다 같은 게 보인다.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미국이에요. 미국은 이렇게 뭐 마일 표시나 이런 마일 뭐 이런 거 속도 제한 표시가 이렇게 하얀색과 검은색 바탕으로 되어 있어요. 스피드 55마일이라는 뜻이거든요. 155번 도로. 베이 무슨 마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안개가 많이 껴 있고, 시애틀 같은 데 아닐까요? 시애틀 같은데. 지금 53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53초밖에 안 남았고, 대서양인 것 같고요. 캘리포니아처럼 그렇게, 밝은 데 같지 않고, 워싱턴 주의 시애틀 쪽에, 이쪽에, 베이, 이쪽, 베이, 이게 베이 아닙니까? 이런 데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아, 비슷했죠, 여러분. 그쵸? 3,730포인트. 여러분, 이런 추리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딱 보면,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이다. 아니면 그리고 시애틀 뭐 이런 게 연상이 딱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럼 추리력이 중요해요. 추리력. 자, 다음 라운드입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딜까요? 벌써 눈이 많이 껴 있고요. 알프스산 같은 느낌. 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알프스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알프스 같고요. 일단 차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영국은 아닙니다. 영국은 아닌데 스탑인데 베드로트 블링크 터널. 굉장히 영어인데 특특한 영어를 쓰네요. 그렇죠? 아까 전에 어디 갔어 이거? 표지판 어디 갔어? 자, 지거프 조르트 테넬른 랭게트지 지거프 조르트 테넬렌. 스웨덴이네요. 그쵸? 스웨덴이고. 저기 터널 들어간다고 해서 뭐 알 수 있는 게 없죠. 터널 빨리 빠져나가야죠. 산이 있는 스웨덴 가도 끝없이 터널만 나오네요. 그쵸? 여러분, 터널이 꽤 길고.
산이 있는 스웨덴인데 지금 거기서 터널 바깥이 나오고 있나요? 지금 터널을 뒤질 게 아니라 지금 스웨덴 이거 지도를 봅시다. 여러분 요령이 중요합니다. 스웨덴은 산악지대인 것 같고요. 약간 북쪽인 것 같고요. 그렇죠? 북쪽에 눈이 많이 오는 거. 이 정도로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예, 4,414포인트께 잘 받았죠? 여러분, 노르웨이였네요. 노르웨이였고요. 노르웨이의 조르트란트라는 곳이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만과 진짜 이게 리아스 시계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야, 되게 지형이 복잡합니다. 여기에 터널이 있네요. 그렇죠? 이쪽 산을 뚫고 가는 터널이 요거 터널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었네요. 그렇죠? 네, 좋았습니다. 2라운드도 나름 잘 받았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 3라운드 한번 볼까요? 자, 3라운드는 어디가 나올까요? 예, 열대지방인 것 같고요. 자, 벌써 표지판이 나와 있는데, officials, 뭐라 해서, 마리아, 푸몽기, 포스트, 뭔가 낯선, 동남아시아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상한 영어, 이상한 영어. 카멜라, 이거 어디야? 어떤 관광지인 것 같죠, 여러분, 그죠? 스트리트, 하여튼 영어권이고요. 미국령인 것 같고요. 미국령인 것 같고, 폴리네시아 같은 느낌도 들고, 야자수가 있고, 그렇죠? 약국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을 보면 폴리네시아인 같지 않습니까? 섬 사람들 원주민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는 걸 보면, 그리고 사람들 보면 동양인인 것 같기도 하고, 영어권이고, 그러면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고, 괌 같은 데 아니고, 3인용이고, 그다음에 약 약간 보면 필리핀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필리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렇게 사람이 많이 타고 이건 폴리네시아 느낌은 아니고 동양의 필리핀인 것 같은 동남아시아 필리핀 같은 느낌이 들고요. 영어권 국가인 근데 필리핀 현대도 있네요. 현대자동차도 있고 현대자동차 이거 경차가 있네요. 여기는 신기하네. 그다음에 기아도 있고. 한국하고 교류가 있는 것 같은데 베트남은 자기 나라 쓰니까 일본 9초밖에 안 남았네요. 필리핀인 것 같은데 필리핀인데 나름 대도시인 것 같지 않습니까? 나름 나름 대도시인 것 같고요. 보면 여기서 관청도 있고 이거 저거 두테르테 아니야 저거? 뭔가 동상이 있었는데. 그냥 뭔가 동상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41초밖에 안 남았네요. 저 동상 있네요. 마닐라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찍읍시다, 찍어. 필리핀에, 자, 마닐라. 네, 필리핀은 맞았는데 마닐라는 아니었군요. 어디냐면 세부, 타크로반, 오르모크 이쪽이군요. 네, 필리핀은 맞았는데 섬이 다르네요. 그렇죠? 야, 필리핀도 굉장히 다양하구나. 섬으로 이루어져 있군요. 여기도. 야, 참 신기합니다. 처음 나왔습니다. 필리핀은. 자, 그다음에 4라운드 딱 보아하니 아, 뭔가 미국스러운 분위기인데. 와, 무슨 내부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런 데가. 네브라스카, 와이오밍 뭐 이런데 캔자스 딱 보면 지금 마일 표시가 지금 이거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인 걸알수 있는 친구 이거 그다음에 이렇게 가끔 가다가 점선과 실선이 같이 있는 이 중앙선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미를 키우는 지방인 것 같고요. 미를 키우는 지방인 것 같고. 활엽수가 있네요. 그렇죠? 활엽수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 위쪽인 것 같아요. 사우스 다코타쯤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도로가 몇번 도로냐? 지금 가면서
아, 그 도로 표지판 있었는데 아직.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미국이에요, 여러분. 미국은요, 지나치 너무 넓어가지고 찍기도 힘듭니다. 찍기도 힘들어. 찍기도 힘들어요. 찍어도 틀려요. 클리프 에비뉴, 클리프 에비뉴 이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클리프 에비뉴가 한두 군데겠습니까, 미국에서? 네. 이게 지형을 보고 맞춰야 돼요. 지형을 보고. 여러분 보면 굉장히 지평선이 보이는 곳이니까 중부인 것 같고요, 동부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침하수 같은 것도 관목도 있고, 아, 전 중부인지 중부에서 조금 북쪽인 것 같기도 하고요. 캐틀, 그러니까 여기 무슨 소 같은 것도 키우고 있네요. 소 같은 것도 키우고 있고, 아, 어딜까? 참, 아, 여러분 이 여러분 이 황량한 이 보십시오. 지평선 보이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죠, 이런 지평선은. 자, 찍어봅시다.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미국의 네브라스카 조금 위쪽인 것 같아요. 사우스 다코타 정도 될것 같은 느낌. 그러면 이왕 사우스 다코타면은 강이 있는 쪽은 아닌 것 같고 동쪽이 서쪽인 것 같아요. 이런 쪽에 찍어봅시다. 네, 사우스 다코타가 아니라 텍사스 주였네요. 저 조금 더 남쪽이었습니다. 에버릴로 근처네요. 2577점. 뭐이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미국은 2000점만 넣으면 만족이에요, 저는. 예. 다음 마지막 라운드죠? 5라운드. 자, 보겠습니다. 뭐가 어디가 나오려나. 와, 깨끗하다. 그러나 유럽 같죠, 여러분. 유럽 같은 분위기가 드는데, 오우, 보십시오. 야, 이 녹초, 알파 같고, 약간, 아, 프랑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요. 프랑스 분위기가. 잠깐만요. 좀더 가보겠습니다. 표지판을 찾아야 됩니다. 빨리빨리. 여러분, 그 인간적 지표 있잖아요. 그래서 표지판이라든지, 뭐,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저기, 그, 왜냐면 문자를 보면은 그 나라, 대충 어느 나라인지는 알수 있으니까. 되게 깨끗하네요, 그쵸? 아, 약간 미국 분위기도 나는데. 아, 저 트랙터 같은 거 보면, 아, 쪽, 프랑스 같은 느낌이 듭니다. 프랑스, 아, 프랑스의 브르타뉴 같은 집 느낌? 브르타뉴. 아, 저, 그 문자만 좀 봤을 수 있어요. 저, 빨리 저쪽 표지판을 봅시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자기 그, 넋 놓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을 잘못 맞추면은, 진짜, 끝장이거든요? 뭐 있다. 보자. 빨리. 이거, 약간 밀레 패러디 같은데? Your seed too, golden harvest. You work hard. 이거 완전히 그거네. 영어인데 영문데 영국 같진 않, 영어인데 미국 같진 않지 왜? 뉴질랜드인가? 아니야, 뉴질랜드 왼쪽으로 다니고요. 영국령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 캐나다 어쩔 수 없으면 캐나다로 찍겠습니다. 미국 같지 않아요. 미국처럼 너무 깨끗한데? 내가 미국에 대해서 편견이 있어서 그런가? 조금. 미국의 이런 데로 조금 찍어보겠습니다. 아, 캐나다에. 아, 미국이었네. 아, 아이오와주였군요, 여러분. 아, 제가 미국에 저게 있어서, 그게 편견이 있어서 깨끗하면 미국처럼 안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몇점 받았지, 방금? 그래서 봐. 15,000점 넘으려나? 17,145점 받았네요. 뭐, 크게 벗어난 건 없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죠? 뭐 아주 잘한 건 아니지만 아주 못한 것도 아닙니다. 자, 몇점 받았나 볼까요? 자, 몇이나 했나 보자. 25,000점, 24,000점, 400명 중에 3,000점. 야, 100등 안에도 못 들겠네. 30, 40, 50, 60. 69등이네요. 70등 안에 드네. 아까 전에
아까 전에 400몇 명 받았는데, 그쵸? 69등이면 뭐 상위 상층권이네요, 그쵸? 그냥 뭐 이걸로 위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잘할게요, 한번. 여러분, 한국 같은 데는요, 딱 봐서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은 아무데나 찍어도 아마 4,000점 이상 나올걸요? 나라가 좁으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아 여기 미국이어서 미국이 아무데나 찍는다 그럼 점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진짜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이런 데서 느낍니다, 여러분. 하지만 미국은 또 큰 나라는 큰 나라대로 문제가 있어요. 되게 좀 허술해요, 큰 나라는 역시. 이렇게 작은 나라는 뭔가 오밀조밀하고 잘 관리가 돼 있거든요, 전국이. 근데 큰 나라는 뭔가 허술하고 구멍이 뿡뿡 뚫린 데가 있습니다.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